반려견 죽자, 곧바로 반려견 입양한 이번에 쏟아지는 비판. 방송인 이번이 12년을 동고동락한 반려견을 떠나 보낸 슬픔을 드러냈다. 죽음 이후 곧바로 애견샵에서 반려견을 다시 들이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보는 18일 방송한 MBN 예능 프로그램 비행소녀에 출연해 반려견 밀라의 죽음을 전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보니 촬영을 취소하고 집에 온 어느 날 밀라는 밥을 먹지 않았고, 이보니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한 이후 눈을 감았다. 그는 아이를 안고 황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다. 심장마비로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했다. 이보는 밀라를 반려동물 화장터에서 화장했다. 그 모습을 스튜디오에서 본 이보는 밀라를 향한 그리움에 다시 오열했다. 이보뿐 아니라 이보의 가족도 밀라의 죽음이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어머니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새 반려견 입양을 권했다. 이에 이보는 애견샵에서 푸들 올리와 시드를 입양했고, 어머니 역시 밀리의 죽음을 잠시 지웠다. 새로 입양한 반려견 역시 이번 집에 잘 적응하며 애교를 선보였다. 해당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려견과 이별한 뒤 곧바로 반려견을 입양했고, 수차례 도덕적인 지적을 받은 펫샵에서 반려견을 들인 방식 때문이다. 실제 반려동물이 죽은 뒤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현상인 펫로스 증후군이 사회적 현상으로도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한 뒤 곧바로 반려동물을 들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연정 교수는 반려동물과 즐겁던 추억을 회상하거나 편지, 일기를 쓰는 등 충분한 애도 과정을 거쳐 우울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감을 되찾지 않고 이미 떠난 반려동물을 기대하면서 새 반려동물을 입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간밤TV 비행소녀 반려견 죽자, 곧바로 반려견 입양한 이번에 쏟아지는 비판. 펫샵을 이용한 입양도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돼온 입양 방식이다. 강아지 공장을 이용한 대량 생산으로 고통받는 어미견들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방식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소규모 브리더를 거쳐 입양하는 것이 동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기견 입양센터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는 물론 유기견을 입양하면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얻는 행복이 더 크다며 마음과 정서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책임감이 생기니 생활 또한 성실해지고 충실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슬픔에는 공감가지만 그가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옳아 보이지는 않는다.